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에 입는 파스텔 컬러 코디를 다뤄달라는 댓글을 보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파스텔 컬러는 겨울에 많이 입어요. 브랜드에서 기획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가을에는 보통 버건디나 카멜, 브라운 같은 딥한 컬러들을 많이 입죠. 그런데 저는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의 한 표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경계가 없어지고요. 미스매치 되고 트위스트 되는 추세니까요. 참고할 만한 코디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번 시즌에 유행하는 파스텔 컬러의 톤이 있습니다.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연연합니다. 페일 톤인데요. 셀링 컬렉션의 페일한 옐로우 카디건 보이시죠? 코디 아이템은 옐로우와 톤온톤이 되는 베이지 블루종을 입었고요. 크로스백 또한 블루종과 톤온톤 코디입니다. 중간 아우터로는 멜란지 그레이 후디 집업을 레이어드 했는데 후디는 스커트와 톤온톤이에요. 볼캡과 벨트는 블랙으로 코디 밸런스 잡아주고 있고요. 로퍼는 색감이 오묘합니다. 블루 기운이 있는 짙은 브라운 같아요. 이 또한 옐로우에서 연결되는 톤온톤이라 할수 있고요. 페일한 옐로우 셔츠 블라우스 위에 브라운 카디건을 톤온톤으로 레이어드 했죠. 아무렇게나 삐져나와 있는 블라우스 밑단은 의도한 걸까요? 셔츠 단추는 무심하게 풀어주고 카디건 소매를 걷어올려 셔츠 소매가 보이게 연출한 것도 쿨합니다. 와이드 팬츠와 로퍼는 블랙으로 통일하고 접어올린 바지 안쪽 컬러와 연결이 되는 그레이 양말도 센스 있습니다. 연한 옐로우 베이스의 체크 패턴 셔츠 코디입니다. 아우터는 같은 계열인 머스터드 카디건이죠. 역시 톤온톤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의 컬러를 입을 때 베이지나 브라운, 머스터드 같은 기본 컬러와 톤온톤이 되도록 코디해 주시면 됩니다. 카디건 소매 아래로 접어 올린 셔츠 소매 확인하시고요. 또 대충 연출한 진주 목걸이도 참고하시고요. 캐주얼한 셔츠와 카디건의 우아한 진주 목걸이 코디, 트위스트입니다. 다음은 연한 옐로우 이너와 청바지 코디입니다. 아우터는 딥한 올리브고요. 옐로우와 올리브는 톤온톤 코디라서 잘 어울리죠? 청바지는 블랙이나 화이트만큼이나 모든 컬러와 잘 어울리는 치트키 아이템이니까 코디 애매할 때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크로스로 맨백이나 부츠 또한 옐로우와 톤온톤 코디입니다. 트렌디한 스타일링입니다. 연한 옐로우 셔츠 위에 그린 후디 집업을 입고 그 위에 올리브 그린 수트를 입었어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잘 어울리죠? 추워지면 재킷 대신 코트 입으면 되고요. 셔츠도 비율 상관없이 꺼내 입고 후디와의 길이 차이를 활용해서 레이어드하고 있습니다. 바지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기도 하고요. 셔츠부터 운동화까지 톤온톤으로 연출했는데 톤 차이가 큰 옐로우가 전체 컬러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코디입니다. 확실히 페일한 옐로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 코디 어때요? 플리츠 스커트 좋아하는 분이라면 적당히 여유 있는 셔츠를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 위로 꺼내 입어보세요. 편안해 보이죠? 덜 멋낸 느낌이고요. 블랙 부츠와 연결되도록 블랙 코트를 입어도 좋고, 옐로우에서 베이지, 브라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브라운 코트를 입어도 좋고요. 더 추운 날에는 카멜 스웨터나 카디건을 레이어드해도 좋고, 캐주얼하게 후디를 중간 아우터로 입어도 좋겠네요. 다음은 페일한 핑크 코디입니다. 그레이가 많이 섞여서 톤 다운된 색감입니다. 좀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죠. 체크 패턴의 브라운 울 팬츠와는 컨트라스트가 있지만 그레이가 많이 섞인 컬러여서 잘 어울립니다. 중간 톤의 그린 카디건은 어때요? 팬츠하고는 톤이 비슷해서 톤 인톤 코디고요. 카디건의 앞중심 등에 배색된 그레이시한 그린 덕분에 핑크 블라우스와 잘 어울립니다. 모자는 블라우스와 비슷한 컬러로 통일하고, 가방과 부츠는 바지와 톤온톤 코디하고 있습니다. 톤 다운된 블러셔 핑크 코디입니다. 이렇게 파스텔 톤이 그레이시해지면 좀더 고급스럽고 어른스러워집니다. 이너가 잘안 보이지만 같은 컬러의 스웨트이 아닐까 싶고요. 조거 팬츠, 머플러까지 컬러 통일해주고 크림 옐로우 코트를 무심하게 걸쳐주었습니다. 같은 컬러의 숄더백, 흰 양말과 운동화까지 딱 요즘스러운 코디죠. 이 코디는 그닥 예쁘지는 않지만 컬러만 참고해보세요. 페일한 옐로우 탑에 핑크 팬츠 코디는 같은 톤으로 톤 인톤 코디고요. 트렌치 코트는 비슷한 밝기여서 컬러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클러치나 샌들은 화이트로 통일해 주었는데 신발은 브라운 로퍼였으면 어떨까 싶어요. 페일한 핑크 스웨터에 좀 더 진한 코듀로이 팬츠를 톤온톤으로 코디했어요. 아우터는 옆에 놓인 브라운 재킷이고요. 브라운과 연핑크 잘 어울리죠. 브라운은 은근 모든 컬러와 잘 어울리는 기본 컬러입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토트백은 카멜이죠. 재킷과 톤온톤입니다. 페일한 핑크와 에크로 데님 코디 무조건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코트, 벨트, 백, 로퍼까지 모두 블랙으로 통일하고 양말은 화이트로, 양말도 에크루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토트백 열어둔 거나 코트 소매단 아래로 스웨터 소매 보이게 꾸안꾸로 연출한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핑크가 이 정도 톤이면 이제 파스텔이 아니에요. 색감이 강해져서 쨍한 느낌이죠. 코디 아이디어가 좋아서 참고하면 좋겠어요. 캐주얼하고 남성적인 셔츠와 왁스 재킷 사이에 여성스러운 핑크 스웨터와 진주 목걸이 코디입니다. 트위스트 멋지죠? 이 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스러운 핑크 스웨터에 매니쉬한 그레이 와이드 팬츠 트위스트입니다. 고급스러운 트위드 백을 크로스로 짧게 매서 젊고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포인트도 참고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컬러를 입을 때는 그레이 같은 기본 컬러를 코디하면 쉽습니다. 아주 연한 블루에 옐로우 한 방울 들어간 크림 수트, 그리고 브라운 퍼코트 너무 고급스럽죠? 색감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해 보세요. 페일한 블루 스웨터에 에크로 데님 팬츠와 토트백, 그리고 베이지 카멜 코트, 고급스러운 컬러 조합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네이비 스웨터는 파스텔 블루와 톤온톤으로 어깨에 둘러주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따뜻하게 연출이 될 거고요. 페일한 파스텔이 트렌디하지만 좀 더 짙은 파스텔 블루를 가지고 있다면 화이트 셔츠 위에 레이어드하고 베이지 코트를 툭 걸쳐보세요. 페일한 민트 스웨터에 그레이시한 그린 아우터로 톤온톤 코디했어요. 아이보리 데님 팬츠는 사계절 모든 컬러와 코디하기 좋은 만능템이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나 이런 연연한 파스텔과 코디하면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파스텔 블루 셔츠에 데님,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코트까지 톤온톤으로 코디해서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셔츠 안에는 누디한 컬러의 터틀넥을 레이어드해서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했고요. 한 가지 컬러로 연한 톤부터 짙은 톤까지 톤온톤 해보세요.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팬츠 위로 파스텔 블루 스웨터를 톤온톤 코디했어요. 이런 코디도 좋죠. 토트백은 카멜로 포인트를 주고요. 클래식하고 안정감 있는 코디입니다. 페일 블루 셔츠에 화이트 수트, 정확히는 노랑 한 방울 크림 수트, 고급스러운 컬러 코디죠. 그런데 연출은 캐주얼하게 꾸안꾸로 하고 있어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셔츠 단추는 마음껏 풀고 끌어올린 재킷 소매 위로 단추를 풀어서 접어올린 셔츠 커프스, 겨드랑이에 끼워든 오렌지 클러치까지 너무 멋지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스텔 컬러 예쁘게 입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